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뭔 방송을 하루 종일 하냐 이런 말씀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히려 저희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방송을 하루 종일 보고 계시죠? 아니 MBC 방송 하루 종일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안쓰러워서. 아 저희가? 안쓰러워서.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이 설령 지옥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Go to the hell이라도 저희는 가겠습니다. 뚜벅뚜벅. 가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네 일단 정프로 먼저 보내겠습니다. 뚜벅뚜벅. 제가요? 먼저 들어가봐 일단. 아니죠. 참월도 위아래가 있던 법인데. 네, 여튼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저희와 함께 가 보시도록 아시죠? 하시죠. 예. 자, 그러면 저희 먼저 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세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Thank you, summertime. 너무 좋네요. 야. 포지션 노래 들으면서 왔습니다. 네. 우리 함께한 이 여름 서머타임. 자,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서초 WM에 계시고요. 요즘 장사가 잘 돼서 굉장히 지금 행복해하십니다. 네. 주가가 떨어지건 말건 그런 건 상관없이 요즘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시죠? 아, 뭐 아주 행복하진 않고요. 네. 예, 고객의 행복이 역시 장희성 매니저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글로벌 마켓 브리핑 해외 시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서머타임 네. 시작했으니까요. 서머타임 얘기 좀 잠깐 할까요? 시간 좀 해볼까요? 지금 서머타임이 시작된 건가요? 네, 거죠?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 일단 두 분 어린 시절에 서머타임 경험하셨던 거 기억 나세요? 아유, 우리 했었죠. 그때 학교도 한 시간 일찍 가고. 기억 나세요? 이게 그때 아마 이 프로님 고등학생, 정 프로님 중학생 한 80몇 년쯤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생 이게 87년하고 88년에 우리도 서머타임 있었어요. 두 해. 네. 아, 그때 올림픽 뭐 중계할 때 그것 때문에. 올림픽 앞두고 이제 뭐 이제 서방 세계랑 맞춘 거죠. 하여튼 뭔가 좀 손해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막 학교 좀 일찍 가고. 갑자기 왜 한 시간 일찍 네. 일어나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시간 일찍 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자는 시간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아니 자는 시간도 그 시기에 맞춰서 자죠. 그 잠자는 시간 자체가 줄거나 늘지는 않는데. 아, 그래 난 잠자는 시간이 줄었는데. 그쵸. 갑자기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마치 네. 이제 그 뭐 약간 한 시간 시차 있는 나라 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서머타임이요. 사실은 영국 표기예요. 네. 미국에서는 DST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Daylight Saving Time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일광 절약 시간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가 일찍 뜨는데 햇빛을 한 시간이라도 좀 더 보자. 그렇죠. 그거 뭐 자고 있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일찍 자서 네. 에너지도 절약하고 이런 얘기고요. 네. 미국은 정확하게 3월 둘째 주 일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고요.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이제 다음부터 또 이렇게 적용이 되시는 거니까 네. 썸머타임이라고 하지만 3월부터 11월까지 하니까 이게 더 이게 메인이에요. 훨씬 길죠.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유럽은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시작해서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네. 끝이 납니다. 아, 이게 전 세계 다 하는군요. 웬만하면. 한 70개국 정도가 하고 있는데 유럽은 근데 서머타임 폐지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왜요? 이게 사실 힘들어요. 우리도 근데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그래, 한 시간씩 일찍 또 늦게 생활 리듬이 바뀌고 이래서 이미 유럽 의회에서는 21년부터 폐지하는 게 통과가 됐고요. 이제부터는
구속력이 없고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얼마 전에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브라질은 나라가 기니까 어디는 해가 좀 일찍 뜨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뭐, 뭐 보면은 좀 뭐 남반구 붙어 있고 이러면은 새벽 4시 반에 해가 뜨는 도시가 있대요.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고 썸머타임의 기원은요. 최초 아이디어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우리 100달러 지폐에 나오는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셨답니다. 일을 더 할 수 있다. 양초를 아낄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면 양초 빨리 끄고 잘 수 있으니까 일어나는 시간이야 하고. 뭐. 이분이 이제 타임 이즈 머니라는 얘기로 되게 유명해진 거고 시간은 금이다. 우리는 이제 돈을 금이라고 그 번역을 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다이어리 대명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다이어리 대명사는 올해부로 바뀌었죠. 빨간색 우리 다이어리로. 3프로TV 떡상 레드 다이어리. 그리고 이걸 최초 실시한 나라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1916년에 그 다음 영국 그리고 미국은 뭐 18년, 19년, 42년, 45년 전쟁 때 잠깐 하다가 66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고 뭐 날짜는 조금씩 조정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3월 둘째 주 일요일, 11월 첫째 주 일요일 이렇게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아니, 썸머타임에 관한 여러분 토막상식 오랜만에 들어보는 토막상식 이런 얘기.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나요 서머타임을? 우리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네, 88년까지 한번 하고 뭐 저희가 보니까 뭐 48년에서 51년, 55년에서 60년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도 하기 시작했다면. 네. 지금은 여전히 밤 10시겠네요. 그렇죠. 안 되지 그럼. 그렇군요. 시차가 날 일이 없겠죠. 우리 똑같이 말씀한다면. 자, 그럼 이제 서머타임에 대한 저희가 지식은 좀 쌓아봤고요. 자, 이제 전 세계 장 한번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국 증시가 또 속수무책 하락을 했습니다. 속수무책 하락. 다행인 거는 우리 시장으로 전염되지 않아서 간만에 좀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다행이었고요. 하지만 또 뭐 중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힘든 하루였어요. 뭐 지수 좀 살펴보면요. 상해 종합 지수가 0.96% 내리고 심천 성분 지수 2.71% 내렸습니다. 창업한 지수 4.09% 내렸고요. 과창 50 지수도 3.01% 하락. 항생 지수만 한 플러스 0.33% 됐고요. 항생 테크 지수도 2.27% 하락했습니다. 이게 굳이 좀 오른 업종은 이제 항공이나 여행 관련주랑 이제 일부 경기 민감주 석탄 이런 것들만 좀 올랐는데 그나마 좀 좋았던 항공주 올랐던 거는 원래 북경에서요. 그 외지인이 들어올 때 그 PCR 검사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내 여행 이런 것들 결국 얘네 또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힘들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우량 소비주 그리고 뭐 친환경이나 테크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굳이 이제 죄를 물으신다면 지표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1, 2월 합산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정자산 투자가 나왔는데 다 30% 이상이 나왔어요. 1년 전에 비해. 네, 물론 이제 코로나 그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1년 전 거랑 비교는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3% 뭐 15%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그거 감안해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하나 이제 고정자산 투자만 좀 예상 조금 못 미쳤고 실업률이 예상 5점인데 5.5가 나왔거든요. 그나마 이게 좀 희망? 이것 때문에 잠깐 반등 시도를 했어요. 실업률 이렇게 나쁜데 무슨 긴축이냐 이런 좀 반응이 좀 있었는데 다시 여지없이 좀 하락 시도를 했고요. 지표가 잘 나온 게 너무 밉고 실업률이 그나마 좀 반가운 이런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좋은 지표 나오면 긴축할까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고 나쁜 지표 나오면 오히려 다행이다. 어쨌든 중국 증시 왜 이렇게 빠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뭐 긴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그게 달해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일단 뭐 보시면요 경제 지표 양호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유동성 지표 발표했는데 그것도 되게 양호했어요. 뭐 신규 대출이라든지 사회용자총액 M2 증가율 되게 잘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코걸이가 될 수도 있는데 야 아직도 유동성 많네 뭐 걱정을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야 일단 완화적으로는 절대 안 해주겠네 그리고 조금 자꾸 이렇게 뭐 레포물이나 이런 걸로 조절하면서 더 줄이겠네 지금에 하여튼 꼭지겠네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을 더 줄이면 줄였지 늘려줄 일은 없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자, 일단 부동산 대출은 거의 막았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잡으려고 해서. 근데 중국이요? 예, 우리도 약간 비슷한 현상인데 신규 대출이 신용 대출하고요, 기업 경영 대출로는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사용처를 엄격 조사하고 조기 상환 요구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돈으로 여기도 부동산 투자 많이 했군요. 그렇죠. 신용 대출 받아서 아니면 기업 경영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이런 것들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원래 펀드 열풍이 불었었는데 펀드에 좀 대량 환매가 좀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잡히는 게. 이거랑 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와, 이건 거지. 뭐 버블을 막겠다는 건 알겠는데 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좀 답답하다. 네. 이러다가 진짜 잘못 건드리면 당신들이 손 쓸 수 없을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와르르.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시장 참여자들한테도 이 말을 해보고 싶어요. 네. 아니 정상적인 돈으로는 투자 안 합니까? 꼭 이렇게 뭐 약간 하지 말란 대출 받아서 투자해야만 주식이 오릅니까? 정상적인 돈으로 남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겁을 먹는지 약간 너무 이제 빨리 달아오르고 네. 빨리 식어버리고 굉장히 이제 온탕 냉탕을 빨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자, 중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조금 근데 전에는 장혜선 선임위원장이 무슨 정치인 그 정견 발표 같았어요. 오늘 약간 정치 관련된 또 대단히 안타까운 컨텐츠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미중 대화를 앞두고 나서요. 네. 좀 살펴볼 이슈가 있는데 중국에서 또 약간 좀 기분 나쁜 이슈긴 한데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홍콩 선거제 개편. 예. 네. 이게 작년에는 홍콩 보안법에서 되게들 막 들썩들썩했는데 이게 더 심각한 이슈가 나왔는데 네. 언론이 많이 안 다루고 있어요. 일단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전인대 마지막 날 목요일 날 통과가 됐는데 첫 번째 홍콩에 선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건 뭐 그냥 반중 인사는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원래 1200명인데 네. 1500명으로 늘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인대랑 정협에도 홍콩 대표단이 있거든요. 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 더 넣고 구의원 목이 117석이 있었는데 이게 빠질 것 같대요. 네. 구의원이라고 하면 19년도에 굉장히 기적같은 선거가 있었죠. 이게 범민주진영에서 388석 친중파 89석 압승을 했는데 이게 처음 이긴 거래요. 네네. 홍콩에서 범민주진영이. 그러니까 이걸 아예 빼버리죠. 구의원을. 세 번째 입법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인데 네. 이거를 70명에서 90명으로 늘려준대요. 이거 보면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요 선출직으로 35명 그리고 직능대표 35명. 직능대표는 당연히 친중 인사들이겠죠. 네네. 근데 선거인단으로 뽑는 거를 추가를 한대요. 그럼 이제 뭐 선출직이 50%가 안 되는데 심지어 35석에서 한 20석으로 줄어들일 것 같습니다. 선출직은. 네. 이거 뭐 이제 완전히 일국 양제는 끝이 났다. 홍콩의 봄은 이제 없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콩 주민들 기분은 좀 어떨까? 매우 안 좋겠죠. 이거 저는 아예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국에서는 이제 무조건 받아준다. 뭐 와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줬던 민주화 자유를 뺏는 거는 진짜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이거는 반환협정 위반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홍콩 반환하면서 일국 양제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민주주의에 대한 엄격한 도전이다. 이거 이제 18일 날 알래스카에서 만나는데 네. 위구르 문제랑 함께 이거 아주 진지하게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미국 정부가. 네.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정부잖아요. 네. 이거 조금 너무 나간 것 같다. 물론 지금 뭐 독재 체제로 가고 있죠. 네. 그 원래 연임 한 번만 하는데 그걸 지금 없애고 연임 규정 없애고. 작년에는 홍콩 보안법을 또 역시 전인대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어땠는지 네. 한번 좀 그 되돌아가 볼게요. 홍콩 보안법이라는 거는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그리고 요걸 처벌하는데 요거를 최대 종신형까지 한다. 이게 홍콩 보안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지금이 더 심각하잖아요. 들어보시면. 네. 그래서 이때도 미국이 어떤 제재를 했냐면 트럼프 정부에서 특별 대우를 없앴습니다. 홍콩 특별 대우를 하면 뭐 저관세라든지 수출 허가에 있어서 예외를 준다든지 민감한 기술에도 접근을 하게 해준다든지 뭐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재 인사랑 거래하는 은행은 제재하겠다. 그래서 캐리람 장관이요. 월급을 다 현금으로만 받아가요. 지폐로만. 은행 계좌 없어져서.
왜냐하면 캐리람이 계좌 개설을 하는 순간 그 은행은 네.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은행이 돼버려요.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아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큰 이슈인데 좀 언론들이 잠잠한 것 같고요. 네. 미국이 제재는 하겠죠. 근데 시장의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작년에 홍콩 보안법 할 때 어떤 정도였냐면요. 네. 야 이거 폐쇄 없어 무너진다. 홍콩은 와르르 무너진다 이래서 고객분들이 뭐 제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전화가 와서 지금 네가 구성해놓은 것 중에 홍콩 시장의 종목이 있냐. 무조건 다 팔고 홍콩 달러에서 빠져라.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예. 근데 뭐 사실 그때부터 많이 올랐죠 오르기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걱정은 아주 심각하진 않을 수 있으나 이번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 부분은 좀 이번 정부라면 미국이 미국에 예 미국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 네. 부분에서는 18일 날 뭐 어떤 모종의 뭐 불꽃이 튀긴 할 텐데 조금 걱정입니다. 너무 나갔어요. 이건 뭐 그냥 중국이 너무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뭐 네. 홍콩을 그냥 이건 그냥 중국이 돼버렸어요 이미. 아 조금 심각한 문제여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안 다루는 것 같아서. 홍콩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아시아 쪽의 어떤 뭐 금융 허브 그렇죠. 역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콩이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좋은 테크주들이 많이 상장을 네. 하면서. 근데 이걸 버리진 않을 거 아니니까 중국도. 그런 것도 그렇고요. 중국의 자신감이 뭐냐면. 홍콩 시장이라 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함부로 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자기네 예. 발등을 찍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못 건들 것이다라는 자신감으로 홍콩 보안법도 한 거고 지금도 한 것 같은데 네. 시장을 건들지는 못할 것 같고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겠죠. 네, 홍콩 이슈 한번 쭉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유럽과 미국 증시 시장 상황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 유럽 증시 보면 뭐 한 0.1에서 0.2% 사이로 다 오르고 있는데 네. 요새 유럽은 계속 올라갑니다. 뭐 다우지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그동안 이제 못 오는 게 있었으니까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컨택들 가는 그리고 경기 민감주 가는 그런 분위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오면 조금 또 나스닥이 음전을 했네요. 마이너스 한 0.11 선물이 아까 좀 플러스 한 0.34까지 갔었는데요. S&P 500이 이제 보합 다우존스 0.22% 오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번 주는 일정이 전부인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정이 전부인? 네. 일단 정치 이슈 그리고 FOMC 이슈. 네. 아마 이제 정치 이슈 말씀드리려면 FOMC는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이건 아마 오늘 못하면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따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눈빛 왕자가 뒤에 기다리고 계셔서 내 눈을 바라보면 네. 너의 주식이 오르고 막 이렇게 놀라운 분이죠. 예, 네. 네, 그래서 오늘 일정이 어떤 일정이냐면 아마 오늘 밤에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랑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단 아마 오늘 밤에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네. 일본 방일 일정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17일 아침에 한국으로 오거든요. 네. 또 그전에는 또 참 13일에는 쿼드 정상회담이 있었죠. 쿼드라 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고요. 아. 이 네 나라를 이렇게 연결하면요. 중국을 포위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쿼드가 결국에는 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동맹 협의체고요. 쿼드 플러스의 제안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네. 쿼드 플러스를 하면 이 네 나라에다가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이렇게 해서 쿼드 플러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미국은.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은 17일 아침에 그 토니 블링컨과 로이드 오스틴이 한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예. 블링컨은 18일까지 있고, 오스틴은 국방장관 19일까지 있는데, 네. 중요한 세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전시 작전권은 이제 그 오스틴이 알아서 할 거고,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중국 문제겠죠. 일단은 벌써 우리한테 부담을 줄지, 야 우리 편 들어서 그러니까 뭐 쿼드 플러스 얘기가 나올지, 일단 쿼드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문제에 있어서 빨리 우리 편 서라라는 부담을 줄지, 예. 요 부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북한 문제인데 네. 이거는 아마 그냥 패스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고 왔어요. 오기 전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죠. 우리가 북한한테 몇 번 이렇게 연락 시도를 했는데 답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와서 야 너네 분명히 북한 얘기 물어볼 텐데 우린 그거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안 할 거야라는 거를 좀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일본 한일 문제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화해를 강요할 거예요. 너네 친하게 지내라. 왜 그러냐면요. 토니 블링컨이라는 사람이요. 네. 15년도에 국무부 부장관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위안부 합의의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우리 동맹인데 싸우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갖고 오겠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선물이 네. 없이 그냥 이런 뭐 동맹에 대한 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어떤 걸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17일 와서 18일 아침에 블링컨이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갑니다. 가면 이제 누가 오느냐? 그 중국과 그 대화를 하는 그 회담이 열리는데 알래스카 예. 앵커리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네. 중국에서는 양제치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오죠 왕이 예 그 왕눈이 왕이 외교부장 이렇게 2대2로 만나는데요. 네. 오 이제 좀 약간 제 추측이긴 한데요. 누가 만나자고 했을까요? 이걸요? 네. 중국이 좀 더 급한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아니 미국에 만나자고 했으면 일본 한국까지 와서 중국을 안 들어가고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요청을 했으면 예. 자기들이 찾아갔겠죠. 근데 돌아가는 길에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이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느낌이 그러면서 또 미국 입장에서는 워싱턴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알래스카예요. 이거는 배려일 수도 있고 홀대일 수도 있고 제주쯤에서 만나도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제3국도 괜찮은데 네. 아예 그런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버리는 게 중국에서 아, 우리가 갈게요 라는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네. 좀 추측을 좀 해보고요. 뭐 쟁점이 많죠. 일단 홍콩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네.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티베트 이런 인권 문제들 부딪힐 것 같고요. 그리고 화웨이와 SMIC를 필두로 또 블랙리스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뭐 당연히 나올 거고 대만 남중국해 군사 충돌 문제들 나올 수 있고 중국 시장 개방 그리고 공정 경쟁에 대한 문제 네. 뭐 불법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다 나올 거고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일단 친환경일 겁니다. 친환경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뭐 친환경이니까 둘 다 필요한 거고 협력하자 네. 뭐 이 정도 그나마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분야가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왜 만나자고 했을까 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건 있어요. 뭐 야 여기서 뭐 엄청나게 또 안 좋은 뉴스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만나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뭔가 너무 안 좋아서 해결하러 만났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있죠. 근데 빈손이 악재인 경우는 있죠. 그치. 근데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를 야 쟤네 만나서 뭔가 되게 엄청난 타결을 할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중국이 뭔가를 제안을 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를 좀 하려고 하겠죠. 중국이 뭐 제안을 하면서 뭐 이게 본인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예. 제외하고는 좀 미국 연하인 걸 들어줄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게 뭐 티베트, 대만. 뭐 홍콩 이런 거는 양보를 못하겠지만 네. 뭐 좀 지난번에 조금 팔로우한 그런 흐름들을 보면 인터넷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제 개방을 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혹자 이런 얘기하시던데 국채 매입을 좀 본인들이 다시 원래 팔고 있잖아요. 아. 뭐 이거를 좀 들고 갈 수도 있고 근데 미국이 좀 원할까 이거는 좀 캐스처 마크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을 주면서 또 본인들이 지금 뭐 화웨이나 뭐 반도체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협상을 뭐 해나가려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 악재되지 않을 것 같고 네. 혹시라도 뭔가 선물이 나올 수도 있는 이슈니까요. 이런 일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죠. 공식 접촉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아까도 그 이승호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아무리 좋은 섹터도 매크로에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네. 일단 이런 일정을 체크하시면서. 또 종목이 중요해질 때는 또 종목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3일 전에 네. 홍콩에다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중국은? 그 어차피 전인대에서 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전인대에서 의결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 뭐 좀 와 이렇게까지 나가나 싶긴 해요. 진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후보자 심사만 해도 네. 친중 정치인을 계속 당선시킬 수 있는데 그쵸. 굳이 이런 걸 별의별거 다 붙여가지고 그걸 다 붙여서 네.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게 무슨 의도가 있을 텐데요, 그죠? 그 의도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입체적으로 입체파 네. 우리 정프로님. 자 일종의 뭐 협상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해놨죠. 그다음에 협상을 하면서 홍콩에 몇 가지를 양보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 우리 국회의원 중에 좀 빼줄게.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면서 네. 이제 미국과 이제 더 좋은 관계를 가는 거지요. 네. 협상 많이 안 해보신 분들 확실히 티가 좀 납니다. 네, 근데 저는 우리 입체파 정프로님은 아까 그
폭스바겐 배터리 때도 그렇고 그냥 다 일단 질러놓고 조금씩 양보하는 게 패턴이신 것 같은데. 네. 아. 지난 4년 동안 제가 트럼프한테 좀 너무 익숙해져갖고 트럼프식 방식이긴 한데 네. 협상은 그렇게. 아, 아니, 폭스바겐 배터리는 신경 쓰여요. 그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마침 또 9시부터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뭘요? 그 파워데이가 지금 저희랑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 뉴스 3에서 해주시겠죠. 네. 우리 김포이 네.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실 텐데. 네. 뉴스 3에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내일 뉴스 3에 또 필요한 뉴스들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과는 이 정도로 그러면 오늘 9시로 바뀐 첫날 이렇게 예. 내용 정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time. 그럼 저희는 이제 눈을 보고 말해요. 우리 퇴계 이황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